자, 이번엔 저 성진우 씨 한번 얘기해볼까요? 네, 진짜 그런 질문이 들어갑니다. 네. 다시 태진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. 그러니까. 네. 이제 성진우 씨를 이제 영입한 거 자체가 주변에서 시각은 야 성진우가 지금 많이 좀 이렇게 기가 빠졌는데 영입한 거 보면은 1호의 어떤 그런 땜빵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예. 그러니까 1호 보면 나가야 돼?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런 것도 있어. 그 질문 정말 딱이에요. 아 그래?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솔직히 1호가 제대하기 전에 자리 잡아야 돼. 지금 그런 거 있어. 성진우 씨가 밥을 굳게 먹고 있네. 그럼 돌아오면 어떡할 거야? 돌아오면 이미 저는 자리가 잡히지. 성진우 씨 예전에 안 이랬거든요. 아, 어땠어요 옛날에? 예전에 굉장히 겸손했어요. 겸손하고 수분하고. 이제는 저분도 이제 아기 바치고. 옛날 진짜 순했죠. 네. 네. 맞아요 맞아요. 술이랑 여자 볼 때 몰랐거든요. 아 진짜로 예전에 아니, 방송국에서 보는 수보다 밤에 어디 무슨 노래를 진행해서 항상 아, 오다가 야 오늘 누가 많이 왔어요. 야 오늘 누가 왔어? 아시잖아요 진우 형. 어딜 가든지 항상 성진우 씨가 옆방 앞방. 아 이게 다 영업 뛰는 거예요. 잘하신 분이에요.